안녕하세요. 하이디 농장 운영주 하이디입니다. 2부 농사 가을 배추와 가을 무 심으셔야 되죠? 자, 우선 유기농 인증 2개 퇴비를 뿌린 다음에 친환경 퇴비도 뿌리고요. 아무거나 뿌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퇴비를 뿌리기 전에 풀도 뽑고 퇴비도 뽑고 하는데요. 우선 너무 급해서 풀을 먼저 뽑기도 하고 퇴비도 뽑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클릭을 하고 여기에 업무 소개. 자, 조금 내려가 보면 유기농업 자재, 공시 유기농업 자재, 여기서 이렇게 벌써 공시번호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는 배추벌레 계속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진딧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안전한 유기농업 자재가 뭐였나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찾아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공시번호를 클릭하면 자, 이 성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양 개량을 하니 병해충, 또 이렇게 목록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여기 누르면 회사별로도 소트가 가능하고 금액도 나오고 여기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이트 들어가서 전화번호도 있어서 이 전화번호를 보면서 저는 그 회사 담당자한테 아예 궁금한 것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작물 보면 이렇게 배추, 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2부 농사 제가 이 알려준 사이트 있죠? 여기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맞는 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10년 동안 그동안 쭉 벌레를 잡아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저도 여기 회사, 제가 저에 맞는 회사 찾아서 유기농업 자재 찾아서 한번 배추무는 너무 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해서 사서 한번 농사를 멋지게 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2부 농사 풍요로운 2부 농사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